올해 크리스마스는 70도가 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루즈벨트 필드몰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계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시즌 테러에 대비해서 전국 주요 공항들의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됩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은행이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브롱스 병원에서 일어난 40대 한인 남성의 폭행 사건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2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옷을 입기가 무색할 정도로 춥지가 않습니다. 요즘 뉴욕 뉴저지 일대는 겨울이 없어진 것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70도가 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예보한 뉴욕의 크리스마스 기온은 71도로 LA의 62도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더 높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이날 평균 기온은 41도로 사상 유례없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외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애틀랜타 등 대서양과 인접한 대부분의 도시도 70도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거의 전 지역이 8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날씨는 엘니뇨 현상이 가져온 이상 고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 워싱턴 DC는 1889년 이후 126년 만에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하면서 벚꽃까지 피었습니다. 폭설로 유명한 뉴욕주 버팔로 지역에선 지난 18일에야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게 내린 첫눈으로 기록됐고 양도 0.3cm에 그쳤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266일째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루즈벨트 필드몰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계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데요. 범행 전에는 페이스북에 총기와 마약성 진통제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20일 현장에서 체포된 퀸즈 리들렉에 거주하는 21살 올리버이에게 1급 강도와 폭행, 불법 무기 사용, 2급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버이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2시 55분쯤 루즈벨트 필드몰 내 명품 시계 전문점에 들어간 후 점원에게 18,500달러 상당의 시계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권총을 꺼내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이때 뉴욕시경 은퇴 경찰인 상점 시큐리티 가드가 범인을 제압했지만 몸싸움 끝에 범인의 총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총알은 가까운 거리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의 어깨에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익명의 한 이웃은 용의자가 홍콩 출신이라며 평소에도 집 뒤 정원에서 마리화나 파티를 하는 등 이웃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48시간쯤 페이스북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와 알약 등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시즌 테러에 대비해서 전국 주요 공항들의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용객들이 검문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항 이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기내 반입 수화물에 선물을 따로 챙기는데 되도록이면 선물은 포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내용물을 검사해야 할 경우 직원들이 포장을 뜯어야 할 수밖에 없다며 검색 시간도 지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 이용객들이 액체의 기내 반입 규정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액체는 3.4온스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이 용기는 1쿼트 사이즈의 지퍼락과 같은 투명하고 지퍼로 잠기는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샴푸나 치약, 로션은 물론 여성 화장품 가운데 아이라이너나 액체 파운데이션, 매니큐어 향수 등도 특정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당국은 이 밖에도 연방교통안전국 웹사이트나 MyTSA 앱을 통해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월부터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불체자들을 위해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뉴욕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IDNYC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IDNYC를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체자들이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IDNYC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은 물론 뉴욕시 한인은행 7곳 중 뉴뱅크를 제외한 모든 은행도 뉴욕시 신분증을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새로 만들어진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은행이 관리하던 계좌를 통해 테러 자금이나 불법 마약 자금이 유통된 경위가 확인되면 은행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IDNYC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곳은 어메거메이티드 뱅크 등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뉴욕시 내 18개 이민자 단체들은 주류 은행에 서한을 보내고 IDNYC를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롱스 병원에서 일어난 40대 한인 남성의 폭행 사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회피하고 병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빌 브렌트 뉴욕 시경국장과 스티븐 사피어 몬티피어 병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해당 병원에서 의문의 폭행 피해로 중상을 입은 40대 한인 남성의 사건의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서한에서 아벨라 의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인인 헬렌 김 씨가 브롱스 52경찰서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받아주지 않고 회피한 이유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병원에 조사를 요청해도 협조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이유와 이 사건에 대해서 병원장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사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아벨라 의원과 가족들이 몬티피어 병원장과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새해 1월 8일 몬티피어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주에서는 전체 학생의 20%가 표준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연방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표준시험 거부율이 높은 주에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3일 표준시험 거부율이 높은 주에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2014-15학년도와 2015-16학년도 표준시험 응시율이 2년 연속 95% 미만인 주에 대해서는 타이틀 1 지원을 끊거나 삭감하고 벌금 부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교육부는 표준시험 응시율이 95%가 안 되는 학군은 주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교육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타이틀 1을 통해 받는 예산은 연 11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많은 금액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할당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높은 표준시험 거부율로 예산이 삭감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주에서는 전체 학생 20%에 달하는 20만 명이 표준시험을 거부해 전국 최고 거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에서는 학생 2명 중 1명꼴 46%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이 얼마 전 공립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립교의 외국어 수업 축소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고가의 외국어 오디오 교재를 사라고 권했는데요. 일부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15일 맨하튼 할렘의 더모톨 스쿨에서 열린 학부모 커뮤니티 회의에서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7학년생의 한 학부모는 프랑스어 수업이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 아이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냐 교육감은 200달러 상당의 로제타스톤 오디오 교재를 사서 이용해보길 강력하게 추천한다며 자신의 손자에게도 이 교재를 사줬는데 효과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이 교재를 방과 후 수업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컴퓨터와 랩탑만 있으면 손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육감의 이런 대답에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25%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아래입니다.
한 학부모는 파리냐 교육감이 질문에서 벗어난 동문서답으로 학부모들을 상처받게 만들었고 학부모 커뮤니티 회의 개최의 의미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에는 1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스케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할러데이 스케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과 뉴이얼스데이 이브인 오는 31일, 전철과 버스는 평일 스케줄 그대로 운행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서비스도 평일 스케줄을 유지하고 혼잡을 막기 위한 추가 열차를 운행합니다. 이어 25일과 1월 1일에는 버스와 전철은 일요일 스케줄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는 할러데이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한편 31일에는 뉴엘스데이 이브 행사로 타임스퀘어 전철역 출입구가 모두 폐쇄됩니다. 타임스퀘어로 가려면 인근 50, 57, 59가 전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 NQR 노선의 49가역 양방향 플랫폼과 1번 전철 50가역 북쪽 방향 플랫폼에서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전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 열차는 24일과 31일 평일 스케줄대로 운행하고 추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5일과 1월 1일은 주말 메이저 할러데이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운 곳곳에서도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트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김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설치된 대형 트리. 영화 그린치마스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를 토대로 한 그린치마스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영화 속 캐릭터도 만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직접 꾸미며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퍼싱 스퀘어에도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LA 동물원에서도 LED 라이트과 레이저 그리고 3D 영상이 합쳐진 LA 주 라이드 이벤트를 오는 1월 3일까지 선보입니다. 그리피스 팍에서는 할리데이 맞춤 트리와 산타들로 꾸며진 기차 라이드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물. 전국 소매업체들은 한편 연말 쇼핑객 유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장 영업에 들어갑니다. 대형 쇼핑몰 베버리 센터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타겟도 매장에 따라 밤 11시까지 오픈하며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을 위해 오는 26일에는 오전 7시부터 개장합니다. 할리데이 분위기로 탈바꿈한 LA 곳곳. 친구, 가족들에게 연말의 뜻깊은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관광 명소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은 질병으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마음의 고통이 정말 심할 텐데요. 인도와 미국엔 이런 병을 얻고도 자기 얼굴 그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이른바 얼굴 없는 소녀. 얼굴 여기저기에 자란 혹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카디자는 이제 막 스물을 넘긴 아가씨입니다. 신경섬유종증이란 선천성 질환을 가진 그녀는 생후 2개월 때부터 종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굴에 혹이 점점 자라 눈과 코는 없어졌고 이제 입만 겨우 남았습니다. 하지만 카디자는 자신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가 자랑스럽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카디자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상의 온정이 그녀에게 새 얼굴을 선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살의 에단도 신경섬유종증 때문에 한쪽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얼굴만 빼면 에단은 바이올린 연주와 레고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I want to become a Lego designer. I want to design like cars, trucks, and houses.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엄청난 시선을 감내해야 합니다. 에단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을 정도입니다. One time a four-year-old kid called me a thing. I'm a normal human being. 얼굴에 종양을 없애는 수술도 권유받았지만 에단은 거절했습니다. 수술로 신경이 손상되면 영영 웃거나 미소 지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에단은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서까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미소를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 덕에 훨씬 더 많이 웃게 되었다는 에단. 소년에게 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주는 세상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추방 이민자가 올해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추방 이민자는 지난해에 비해 31.8% 감소한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99년 200명대를 돌파한 뒤 2003년 300명을 넘으면서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는 강제 추방된 한인 이외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으로 간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수월해진 이민 개선 방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제출한 미국 내 업체들의 이민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더욱 신속하게 발급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규정에 의하면 I-485를 접수하기 전 I-140가 승인되면 노동허가증을 받아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포레스트힐 전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42세 남성이 알지 못하는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괴한은 이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고 유니온 턴파이크역에서 내리는 남성을 쫓아 등을 치는 등 뒤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 도착한 후에야 엉덩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칼로 찔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발생했습니다. 브라이언 리 나소 카운티 차장검사가 내년 1월 4일 디스트릭 코트 부서의 부장검사로 승진합니다. 나소 카운티에서 한인이 부장검사에 임명되는 것은 처음으로 30명의 검사들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디스트릭 코트 부서의 부장검사 자리는 경범죄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나소 카운티 검찰청 내 서열 10위안의 고위직입니다. 이 검사는 카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올바니 뉴욕 주립대학에서 재정학을 전공하고 맨하탄 페이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때때로 비가 오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비가 오겠고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도 적은 양의 비가 오지만 다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